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구에 사는 김형길입니다. 작년 8월에 우리 동네 한가운데에 있는 골프 연습장 소음 문제 때문에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방송 이후에 변화된 것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주택가 한가운데 골프 연습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휴일도 없이 365일 반복되는 골프공 치는 소리 때문에 골프 연습장과 거의 붙어있다시피 한 주택가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이거 계속 이렇게 골프 소리가 나니까 여름에는 문 한 번도 문 열어놓고. 이 골프 연습장은 은평구청에서 임대를 주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상황. 주민들은 구청에 소음 측정을 요구했고 그 결과 야간 소음이 기준치를 훨씬 넘긴 53dB이 나왔지만 피해 보상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안내받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정신병이 날 지경입니다. 취재진이 계속되는 소음 피해에 문제를 제기하자 은평구청은 골프연습장 임대계약 해지를 약속했습니다. 골프연습장의 운영을 중단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소음 피해 해소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방송 1년 5개월 만에 취재진은 주민 대표를 다시 찾았습니다. 주택가 한가운데 있던 골프연습장은 어떻게 되었을까? 방송 3개월 후 은평구청은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골프연습장 대신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골프공 치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네, 너무 조용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즈넉한 그 산사? 거기에 비교해도 좋을 정도로. 골프연습장은 없어졌지만 2년여 동안 소음으로 고통받았던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구청과 사업주 상대로 피해보상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 24명에게 피해기간, 즉 아파트 거주기간에 따라 신청인 1인당 29만에서 40만원씩 총 890만원을 배상토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현장 조사와 법적 검토를 통해 890여만 원의 피해 배상 결정을 하게 된 것. 한 사람당 3, 40만원이란 적은 금액이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결정입니다. 도심지 내에 위치한 다수의 골프 연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소음에 의한 전신적 피해 보상 재정 신청이 아마 뒤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정원한 도시환경, 도시주거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방송국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골프장이 문을 닫은 게 가장 행복했고 주민들이 한두 푼 내서 그 인지대 모아가지고 한 것이 결실을 이렇게 맺게 됐다는 거 그리고 주민들이 기뻐한다는 것을 보고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런 기쁨도 잠시. 은평구청은 피해 배상을 받아야 할 주민들을 상대로 890여만 원의 배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6개월 동안 처음 접해보는 생소한 전자소송의 모든 절차를 성실히 진행했고 그 결과 지난 11월 21일 김 씨와 주민들은 승소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도 인정을 하고 또 이 환경분쟁위원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이것은 자기들도 빨리 그 조치를 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덜어줘야 되는데. 하지만 은평구청은 자문 변호사의 검토에 따라 다시 항소하겠다는 입장.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차 소송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구청이 주민을 위해서 있지. 주민하고 싸우는 구청은 아니잖아요. 다시 항소심을 준비해야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김 씨와 주민들. 앞으로 행정서울로 주거환경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직도 권리를 인정받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저희 주민들은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